영화 Man in Black에서 윌 스미스가 괴물이라고 지목한 소년은 양자역학과 상대론 교재를 들고 있다. 그렇다. 어린아이가 양자역학 책을 들고 있는 건 뭔가 이상하다. 스파이더맨 2에서 피터 파커도 양자역학 책을 들고 다녔다. 그렇다.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들은 왠지 양자역학과 같은 이상한 걸 공부할 것 같다. 이렇게 양자역학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신비롭거나 이상한 이미지로 묘사되는데 실제로 공부해봐도 양자역학은 아주 이상하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경험한 그 이상한 것들 중 양자역학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불확정성 원리와 그 연장선상에서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아마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불확정성 원리라는 말은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양자역학의 뿌리이자 음전하를 띤 전하가 양전하를 띈 핵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 이유, 즉 원자를 비롯한 모든 물질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피터 파커가 들고 있던 책은 대학에서 종종 쓰이는 실제 양자역학 교재인데 이 책의 한 켠에는 그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한 한 줄의 수식이 적혀있다. 여기서 X는 위치, P는 운동량인데 이 식의 좌변은 위치와 운동량의 곱에서 운동량과 위치의 곱을 뺀 것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정말 정말 이상한 식이다. 우리가 아는 위치는 하나의 숫자이다.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이건 역시 하나의 숫자이다. 그런 상식적인 선상에서 보면 당연히 두 숫자를 어떤 순서로 곱하든지 그것들은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론 물리학자 파인만이 말했듯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이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롭다. 나는 위치와 운동량의 곱이 왜 교환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하다 그런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좀 더 앞으로 넘겨 물리와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이상한 수식 하나를 더 살펴봐야 한다. 이 교재 105페이지에는 미분 연산자라는 것이 등장한다. 이것은 어떤 함수 fx를 미분한다는 표기에서 함수 f 앞에 붙어 있는 녀석을 따로 떼어내어 미분 연산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교재 아랫단에 보면 이 미분 연산자에 관한 한 줄의 수식이 나온다. 여기서 t라고 표시된 것은 전치 행렬이라는 행렬 연산에서 쓰이는 기호인데 그 의미는 아주 간단하다. 예를 들어 1, 2, 3, 4로 구성된 정사각 행렬 A가 있다고 하자. 행렬 A의 전치 행렬이란 이렇게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나머지 성분들을 대칭이동시킨다는 뜻이다. 1부터 9까지 9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행렬 B에 대한 전치 행렬은 역시나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준 뒤 그것을 기준으로 나머지 성분들을 대칭이동시켜준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미분 연산자는 행렬인가? 미분 연산자의 원래 형태에 대해서 다시 써보면 이 식의 좌변은 미분 연산자의 전치 행렬을 구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이라는 함수의 미분 연산자를 취해주면 3이 앞으로 떨어지고 지수가 하나 빠지면서 3 곱하기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된다. 이 미분 연산자에 대해 어떻게 행렬 연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결과 마이너스는 또 왜 튀어나오는 건가? 내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찼다. 사실 이런 건 양자역학은 역시 이상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분 연산자의 행렬 연산을 한다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떨쳐지지 않는 불편함을 남겼다. 참으로 괴로웠던 나는 도서관에서 여러 교재들을 뒤적여봤지만 미분 연산자를 내가 아는 행렬 형태로 다루면서 그 관계식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허탈할 정도로 기초적인 것이었다. 나는 미분을 처음 배우는 순간으로 돌아갔다. 거기에는 미분 계수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마치 조심스러운 붓질로 유물을 발굴하듯이 몇 줄만 적어보니 나는 그 속에 숨어있는 행렬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분 계수는 기울기를 뜻한다. 여기 어떤 함수 fx가 있고 x의 값들은 h라는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다. 여기서 n번째 x에 해당하는 지점의 미분 계수, 즉 x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보자. 우선은 xn의 앞뒤로 두 점을 잡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자.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격자 h의 두 배니까 2h, 높이는 두 함수 값의 차이에 해당한다. 빗변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즉 이 두 숫자의 비율이다. 여기서 h의 값을 무한히 작게 하면 이 분수의 값이 f'xn, 즉 xn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다.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h의 간격은 눈에 보일 만큼 좀 키워놓도록 하자. 그럼 미분 계수식의 기본 형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xn의 양쪽에 있는 지점, 즉 xn-1이나 xn+1의 미분 계수도 같은 방법으로 써줄 수 있다. 이렇게 몇 줄 써놓고 보니 비로소 나는 이것이 행렬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렬이란 건 무엇인가? 여기 변수가 두 개인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1차 방정식 두 줄이 있다고 해보자. 행렬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반복되는 x 그리고 반복되는 y를 이렇게 오른쪽에 한 대 묶으면 두 줄의 식을 하나의 행렬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를 염두에 두고 미분 계수식을 다시 살펴보자. 분모에 있는 2h는 모든 줄에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빼주고 xn에 대한 미분 계수식은 함수값과 계수의 값을 따로 써주자. 그러니까 이 식은 xn+1과 xn-1의 함수값에 각각 +1과 -1이 곱해져 있고 나머지 함수값에는 모두 0이 곱해져 있다고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미분 계수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써주자. 그리고 x의 값은 앞뒤로 계속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는 아래 위로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값, 즉 함수 fx의 값들을 이렇게 오른쪽에 한 대 모아주면 이제야 비로소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렬의 형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행렬식의 좌변은 f'x, 우변은 함수 fx의 미분 연산자를 취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미분 연산자라는 것은 성분의 개수가 무한한 어떤 행렬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분 연산자는 진짜 행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앞서 했듯이 이에 대한 전체 행렬을 구해보자. 전체 행렬은 이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다른 성분들을 대칭 이동시켜준 것이고 이것을 원래 행렬과 비교해보면 모든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로 모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로 바뀌었다. 즉 미분 연산자의 전체 행렬은 원래 행렬 성분의 모든 부호를 바꿔준 것, 즉 마이너스 미분 연산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교재에서 확인했던 그 식이다. 이로써 나는 미분 연산자가 행렬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교재에서 요구하는 성질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형태까지 구할 수 있었다.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 이야기를 하다 뜬금없이 미분 연산자 이야기를 꺼낸 건 실제로 양자역학이 그렇게 뜬금없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미분 연산자 앞에 어떤 상수가 곱해진 형태로 대응시킨다. 여기서 i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허수이고 분자에 있는 것은 플랑크 상수라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지는 물리 상수이다. 대체 이게 운동량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물으신다면 이런 게 바로 파인만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대단히 핵심적인 공리, 즉 증명할 수 없는 규칙이다. 양자역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영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만들 생각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것이 운동량이라면
운동량은 행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 2, 3, 4로 구성된 행렬과 5, 6, 7, 8로 구성된 이 두 행렬은 어떤 순서로 곱하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다르다. 위치에 대한 행렬은 운동량에 대한 행렬보다 그 형태를 찾기가 훨씬 쉽다. 그리고 그 두 행렬을 순서를 바꿔가며 곱한 다음 그 둘의 차이를 구하면 결과적으로 허수 I와 플랑크 상수의 곱에 단위 행렬이 곱해져 있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단위 행렬은 우리가 숫자 1이 곱해져 있는 것을 따로 표시하지 않듯이 그것이 곱해져 있다는 것을 생략하기도 한다. 이로써 나는 위치와 운동량의 곱셈에 대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그것들이 행렬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여지껏 살펴봤듯이 양자역학은 분명 행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양자역학 교재는 행렬 표현으로 가득하다. 행렬은 띄엄띄엄한 성분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양자역학이 있어야 설명되는 수소원자의 스펙트럼, 즉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도 분명 띄엄띄엄하게 존재하고 그것은 띄엄띄엄한 정수들로 기술된다.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미시적인 세계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이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하이젠베르크는 이러한 미시세계를 기술하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연속 개념을 버리고 관측된 그대로의 불연속 개념에 집중했다. 그렇게 그는 불연속적인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새로운 역학체계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것을 행렬역학이라 부른다. 행렬은 영어로 매트릭스이다. 영화 매트릭스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면 행렬인 것이다. 영화 속 주인공 앤더슨이 살던 세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 행렬로 계산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다. 아마도 영화 감독은 양자역학을 알았던 게 아닐까? 그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행렬로 계산되는 시뮬레이션이라 생각했던 게 아닐까? 내가 불확정성 원리나 미분연산자를 공부하며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컴퓨터로 무언가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유한한 픽셀로 나누어야 한다. 컴퓨팅 파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픽셀 단위로 나누어야 하고 시간은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운동량 연산자는 미분 연산자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그런데 컴퓨터로 임의의 함수를 미분할 때 아주 작은 구간이라 해도 컴퓨터는 그것을 유한한 격자, 유한한 픽셀로 나누어야 한다.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라 해도 그것의 계산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왜 위치나 운동량 같은 기본 물리량이 행렬의 성질을 가지는 걸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이 유한한 픽셀로 계산되는 시뮬레이션이 아닐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런데 학계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워싱턴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게이지 격자 이론을 연구하는 사일라스 교수는 2012년 시뮬레이션 가설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는 원자보다 훨씬 더 작은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사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를 써도 무한히 많은 양을 계산할 순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시공간을 유한한 격자 형태로 나눈다. 예를 들어 내가 둥근 구 모양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해보자. 이론적으로 이 구는 완벽하게 매끄럽고 완벽하게 대칭적이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어떤 종류의 격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격자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미세하게나마 이론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사일라스 교수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리량을 통해 이 격자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시뮬레이션 가설의 실험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대표적인 관측 대상은 우주에서 오는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입자이다. 그 입자의 운동량에 대한 회전 대칭성을 관찰한다면 그 시뮬레이션 격자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당장이라도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그리고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시뮬레이션 가설에 대한 낙관론을 보면서 나는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기후 예측에 대한 낙관론을 떠올리게 되었다.
1950년대 과학자들은 기상 예측에 대해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다. 심지어 폰 노이만 같은 인류 과학자도 디지털 컴퓨터와 인공위성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기후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넘어 그것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의 연구로 인해 그것은 자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허황된 기대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상현상은 그 속에 내재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했으며 로렌츠는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렇게 기상현상은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로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세상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는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복잡계인 생명현상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일주일 뒤의 날씨도 단백질 분자의 접힘 현상도 예측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에 대한 낙관은 기상현상에 대한 낙관론과 별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든다. 사일라스가 시뮬레이션 가설 입증의 가능성으로 제시한 고에너지의 우주입자라는 것은 현존하는 입자 가속기가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의 입자이며 그 정도의 고에너지 우주선은 매우 드물게 관측된다. 설사 언젠가 사일라스가 예측한 결과가 관측되더라도 그것이 곧장 시뮬레이션 가설의 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과연 시뮬레이션 우주론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일 뿐인 걸까? 아니면 양자역학이 말해주듯이 존재의 근본은 디지털 정보이고 이 세상은 누군가의 시뮬레이션인 걸까? 그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에는 아직 우리는 우주와 자연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다.